옛날 옛적 한적한 마을에 인자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자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자에게는 큰 후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꿈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인자는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하고 마을 근처의 작은 농장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과 풍경 속에서 자신이 어릴 적 꿈꿔왔던 모험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행자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인자는 젊은 여행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자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꿈을 되살리기 위해 작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의 작은 도시들을 여행하기 시작했고 점차 더 큰 도시 그리고 더 먼 도시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자는 삶의 깊은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옛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후회는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였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떤 나이에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인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계속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꿈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인자는 여행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방문한 각 지역의 풍경과 문화 속에서도 새로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은 노년에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자는 모험과 꿈을 추구하는 멋진 인생을 사시는 할머니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인자를 본받아 자신의 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자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꿈을 향한 여정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며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신의 꿈과 열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후회하지 않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그 선택들을 통해 행동하고 실천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